자, 최근에 우리 패션에서 큰 화두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그 모든 브랜드들이, 오너들이 듣자마자 그럼 어떤 제품을 해야 서스테이너빌리티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개념이 패션 역사상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가장 하기 쉬운 걸로 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식에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잘 썩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태평양 앞에 뭐 한반도의 8배 크기 되는 페트병으로 된 쓰레기 소음이 떠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패션 브랜드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예를 들면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청바지를 페트병 8개로 만든 청바지입니다 라고 광고를 때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라고 하면은 성능 때문도 아니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높아지면 이제 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라는 소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질 텐데 원래 이제 리사이클 우리가 재생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전에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자원을 아껴 쓴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이나 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울 스웨터 같은 경우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걸 다시 수거해서 재생을 해서 또다시 실로 뽑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폴리에스터는 싸구려인데 이거를 다시 재생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그 개념을 비춰보면 당연히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서스테이너빌리티 소재로서 대부분의 많은 브랜드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옛날에도 이런 플라스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하여 이제 고대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 여러분은 이제 우리 지구 나이가 46억 년 됐잖아요. 지구에 이제 모든 게 물 속에서 시작됐죠. 물 속이란 환경이 바깥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니까요. 물 바깥으로 그 식물이 처음 생긴 게 4억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46억 년에 비춰보면. 이 식물들이 그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원은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에너지원이 태양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서로 키 크는 경쟁이 있었을 겁니다. 키가 작으면 그늘이 져서 이제 그 에너지를 많이 못 받죠. 그래서 키 크는 경쟁이 생기다가 여러분들 풀은 키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죠. 딱딱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키가 커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키가 계속 커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뭔가 딱딱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프레임이 만약에 있으면 굉장히 키가 커질 수 있을 텐데 진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뼈대가 있는 돌연변이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가 다른 식물보다 훨씬 더 커지니까 번성을 하겠죠. 이 뼈대, 딱딱한 거여야 되겠죠. 뼈대를 보고 우리가 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나무의 수지를 우리가 리그닌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연에서 썩는다라고 하는 거는 박테리아들이 이거를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죠. 사실 모든 식물의 주성분은 셀룰로스라는 성분이에요. 우리가 레이온이라고 하는 섬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레이온이라고 하는 섬유는 나무에서 셀룰로스 외의 물질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남은 그거를 섬유로 만든 게 레이온입니다. 나무에서 이제 그 셀룰로스를 빼고 남은 주성분이 바로 리그닌이에요. 그래서 이 리그닌들은 이제 그 셀룰로스를 뽑고 남으면은 이제 까만 액체처럼 남는데 이걸 보고 흑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흑액을 처음에는 버렸어요. 일종의 쓰레기인 거죠. 최근에 와서는 그 이제 오스트리아의 렌징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레이온 회사인데 흑액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탄소 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질기면서도 강도가 너무 강해서 우주에 엘리베이터를 만약 설치한다면 탄소 섬유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최근에 이제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섬유가 있는데 탄소 섬유의 지금 이제 원료가 최근에 이제 아크릴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이 흑액을 이용해서 그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이 나무들이 오래돼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박테리아들이 분해를 해서 나무가 썩어야 되는데 썩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박테리아들이 이 리그닌 때문에 이 셀룰로스 자체를 분해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분해가 안 되고 그냥 모든 에너지를 갖고 그대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까만 물체, 그거를 보고 우리가 석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간이 무려 5천만 년에서 한 6천만 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하는데, 박테리아들이 이 나무를 분해할 수 없었던 이 기간 동안에만 석탄이 형성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은 그때만 형성이 됐고 앞으로는 석탄이란 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6천만 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당연히 이 생태계에 생겨났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무들이 썩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최초의 그 리그닌이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은 플라스틱인 거죠. 박테리아들이 그 분해를 시킬 수 없는 고대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썩지 않고 자연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고분자 플라스틱이라는 게 3억 5천만 년 전에도 그런 물질들이 있었다는.